우리 이찬원 씨도 네. 음식 프로그램 새롭게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제 인생 첫 요리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 MC고요. 사실 우리 두 선배님은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미 이제 기존에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셔서 굉장히 경험이 있으시고 노련한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녹화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제 또 이미 구면이셨던 우리 이영자 선배님과 또 우리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경환이 형이랑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리고 또 대결 구도라는 것이 참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우리 또 도경환 단장님 흑팀 그리고 또 저희 백팀이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고수님들이 실제로 더 음식에 진심이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래서 더욱더 양질의 음식들이 나오고 더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아, 그 부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다. 일단은 너무 좋았다. 강조 많이 했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네, 진짜 좋았다. 제가 프로그램 첫 녹화를 하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제 첫 녹화가 이제 늦게 끝나니까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래서 이세 분은 사실은 음식 프로그램에서 딱이지만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경상도 영천입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동양입니다. 동양. 동양. 다 다르니까 그러면 사투리로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예, 뭐 저희 카레 전쟁이란 프로그램은 예, 일단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리고 살아온 역사가 들어있고 살아온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음식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추억의 향연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를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뭐 끝에는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아나운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을 떠난 소리를 해야지. 지한몇년 되니까 느껴.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좀 왔다 갔다 해. 사투리로 마지막만 이게 맛있게. 어디서?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예, 추억의 향연을 맛보이소. 맛있게 드시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대끼리. 아, 오늘 피디님 준비하고 오셨네. 편한 식재료 그리고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식재료. 하나만 얘기해줘요. 아까 그 닭. 많죠, 식재료가. 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우리 이찬원 씨도 네. 음식 프로그램 새롭게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제 인생 첫
요리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 MC고요. 사실 우리 두 선배님은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미 이제 기존에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셔서 굉장히 경험이 있으시고 노련한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녹화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제 또 이미 구면이셨던 우리 이영자 선배님과 또 우리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경환이 형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리고 또 대결 구도라는 것이 참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우리 또 도경환 단장님 흑팀 그리고 또 저희 백팀이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고수님들이 실제로 더 음식에 진심이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래서 더욱더 양질의 음식들이 나오고 더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 부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다. 일단은 너무 좋았다. 강조 많이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맞죠? 네, 진짜 좋았다. 제가 프로그램 첫 녹화를 하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이제 첫 녹화가 이제 늦게 끝나니까 제가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래서 이 세 분은 사실은 음식 프로그램에서 딱이지만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경상도 영천입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동양입니다. 동양. 아. 다 다르니까 그러면 사투리로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예, 뭐 저희 카레 전쟁이란 프로그램은 예, 와 일단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가 들어 있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그리고 살아온 역사가 들어 있고 살아온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음식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추억의 향연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를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뭐 끝에는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아나운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을 떠난 지 한 몇 년 되니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왔다 갔다 사투리를 해. 사투리로 마지막만 이렇게 보이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예, 추억의 향연을 맛보이소. 맛있게 드시소.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대끼리. 오늘 PD님 준비하고 오셨네. 편한 식재료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 식재료 하나만 얘기해줘요. 아까 그 닭 많죠 식재료가. 네. 한번 해봐. 이거 뭐야? 괜히 가르쳤어?